자, 오늘 센츄리의 니스 시리즈가 돌아왔습니다. 센츄리 플래티넘 센츄리 3776 니스 라벤더예요. 이 라벤더를 제가 진지게 올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일단 얘는 일반 플래티넘 센츄리 만년필이 기본 시그니처, 금촉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만년필이 플래티넘 센츄리 만년필인데, 그 중에도 센츄리보다 위급이에요. 두 가지가 위급인데, 펜촉하고 바디예요. 펜촉은 센츄리 시리즈가 14K 펜촉, 중대형 펜촉입니다. 얘도 커요, 펜촉이. 그래서 약간 밸런스가, 이제 세일러 14K 같은 거 쓰시면은 약간 세밀한 감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가능해지지만, 얘는 필감이 더 좋아요. 그 대신 이제 균형 잡기가 좀 힘든데, 세밀한 표현보다는 굵게 그냥 뭐 싹싹 그 나가는 느낌 자체를 즐기는 만년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니스 시리즈는 그 UF, EF 뭐 이런 SF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냥 니스 시리즈로 나오는 만년필은 F, M, B 세 가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펜촉에다가 14K 이 베이스에다가 금을 한 번 더 입혔어요. 그래서 일반 센츄리보다 더 진해요, 색깔이. 그리고 누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센츄리 만년필 썼던 분들 중에 니스 시리즈 쓰면 필감이 좀 다르네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맞아요. 필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흐름도 좋아졌을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컬러 잉크 넣고 쓰기에는 니스 시리즈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장시간 필기에도 금촉이기 때문에 탄성이 있어서 손목이 아프지 않아서 장시간 쓰기에도 좋습니다. 일단은 바디도 달라진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바디가 일반적으로 AS 수지가 들어가요. AS 레진이 들어가는데, 레진 소재에다가 이 샌드블라스팅이라고 해서 연마를 한번 해요. 그래서 연마에서 나온 만년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손을 댔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는 그 불투명 유리 있잖아요. 그냥 투명한 거하고 불투명한 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리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처럼 꺼끌꺼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약간의 저항감이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년필 자체는 되게 이쁘고요. 일단은 뭐 똑같아요. 센츄리처럼 길이가 14cm, 그리고 뺐을 때 길이가 12cm, 무게는 20g, 그리고 펜촉은 뭐 FMB 나오고, 기본적으로 슬립앤실 들어있습니다. 후지산 그 나타내는 3776하고 재팬이라고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 오시노처럼 위에 캡탑 부분이 이게 후지산이 들어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기본적인 센츄리 라인으로 들어있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컨버터를 은장으로 드립니다. 근데 금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거 때문에 찍었어요. 금장으로 바꿔달라고 배송 메시지 남겨주시면 변경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취향 차이기 때문에 한번 둘 중에 하나로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니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센츄리보다 위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스 시리즈로 나오는 모델 중에 현재 판매하는 게 라벤더하고 니스 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년필들은 바디가 일반적으로 센츄리랑 다르고, 그리고 펜촉도 일반 센츄리보다 좀 더 부드럽고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센츄리보다는 가격이 높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